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1화 선공개 영상이 떴습니다. 짧은 영상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모현미는 현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사고파는 이유에는 당연히 훌륭한 예술작품의 수집이 목적이겠지만 악당들은 보통 탈세의 목적이 강하죠. 또한 뇌물을 줄 때도 이용되는데요. 받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니 죄책감이 덜하고 주는 사람도 금융거래 이동의 출처가 불분명하니 안심이 되겠죠. 추후에 현금화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1화 선공개에서 서민영은 모현민의 갤러리를 방문합니다. 진양철 진도준을 공격한 용의자로 모현민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된 거죠. 서민영은 모현민을 보고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민화가 지금처럼 상품 가치를 갖게 된 건 투자 감각이 남다른 모현민 대표 덕분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합니다. 이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현민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서민영과 대등한 위치로서 긴장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모현민의 갤러리가 권력 있는 사람들의 탈세와 뇌물의 군거지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의 이유로 모현민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모현민은 특히 화조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민영은 모현민에게 어떤 화조도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그림은 원래 모현민의 소장 품목이었는데요. 모현민이 그림을 직접 해석해줍니다. 집안의 장수와 복과 사랑을 가져오길 소망하는 그림이고 특히 생명력이 넘치는 소재감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영상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민은 그런데 왜 그림을 보여줬는지 묻습니다. 서민영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교사범들이 범죄의 대가로 이 그림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민영은 이 화조도가 갤러리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죠. 모현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 달 전에 분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이란 단어를 기억해주세요. 서민영은 모현민을 날카롭게 추궁했지만 모현민은 여유있게 빠져나갔죠. 만약 진도준이 모현민과 결혼했으면 세계 정복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서민영은 돌아갔고 이제 남편 진성준이 갤러리로 들어왔습니다. 모현민은 진성준에게 오전에 이사회 참석 예정인 이사들 앞으로 그림들은 다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진성준의 권력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현민은 유명 화가의 미공개작의 그림을 중심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에서 모현민의 갤러리가 확실한 탈세의 온상지임을 알 수 있죠. 진성준은 공항에서 모현민을 처음 만난 날 그녀의 말과 외모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모현민은 진성준이 먼저 거절해주기를 원하는 컨셉의 복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진성준은 모현민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현민이 진도준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에 분노가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진성준은 뒤끝까지 있는 최악의 남자였죠. 진성준이 갤러리를 나가려 할 때 모현민이 말합니다. 화조도 누구한테 줬어요? 라고 했죠. 진성준은 그건 왜 묻냐고 합니다. 모현민은 진성준이 본인을 통하지 않고 그림을 가져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진도준과 진양철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범죄에 진성준이 깊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조도의 의미와 한 달 전이라는 단어를 풀어봅니다. 화조도는 보통 사랑하는 부부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분실된 화조도는 장수와 복과 사랑을 소망하며 특히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 상징적인 물품을 진성준은 살인범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가정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죠. 결국 진성준의 다음 타겟은 모현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많이 순화되었지만 원작에서 진성준은 모현민과 결혼 첫날에 모현민에게 아주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넌 그냥 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목적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까지 하죠. 그때 모현민은 분노했지만 무섭게 침착했습니다. 모현민도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식을 순양그룹의 후계자로 만들 야망을 품고 있었죠.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진성준이 본인의 갤러리에서 유명한 화조도를 몰래 빼갔는데 과연 모현민이 몰랐을까요? 이 작품에서 진도준, 진양철 다음으로 똑똑하고 날카로운 모현민입니다. 조금 전 모현민이 서민영에게 한 달 전에 분실했다고 말했었죠. 모현민은 진성준이 그림을 언제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죠. 모현민은 모른 척했지만 증거도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진성준은 자식을 낳으면 모현민을 버릴 생각이지만 모현민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은 진성준에게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이 완전히 승계받았을 때
모현미는 살인교사의 증거들을 제출하며 진성준을 골로 보내버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부부의 상징인 화조도가 분실되었다는 건 진성준 모현민 부부의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파괴하려다 진도준에게 큰 범죄의 단서를 제공하고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